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은 미스 A의 신곡 다른 남자 말고 너의 페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과 눈썹은 맞춘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먼저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를 눈두덩 아이홀 부분에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밝은 컬러와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안쪽과 언더에 칠해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눈 끝부분을 중점으로 음영을 주고 아이라인 부분도 얇게 칠해주세요. 좀 더 짙은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듯 그리되 눈 끝부분을 살짝 올려서 칠해주세요. 처음 사용했던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잘 섞이도록 블렌딩 해주세요. 아이라인을 점막에서부터 꼼꼼히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로 한 번 더 덮어주면서 눈꼬리 부분을 날렵하게 빼줬어요. 짙은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위로 살짝 빼준 눈꼬리 부분에 조금 더 그윽하게 칠해주세요. 언더 부분도 이어서 칠해주세요. 뷰러를 꼼꼼하게 해주고 속눈썹을 아래에 붙여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잘 섞이도록 한 번 더 컬링 해주세요. 쉐이딩으로 눈썹 앞머리 부분에 음영을 주고 노즈 쉐이딩도 살짝 해주세요. 페이가 되게 얼굴이 입체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쉐이딩을 사용해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얼굴에도 쉐이딩을 해주세요. 클리니크에서 새롭게 나온 립스틱을 사용해줄게요. 옅은 핑크를 바깥쪽에 칠해주고 좀 더 짙은 핑크를 안쪽에 한 번 더 칠해주세요. 이렇게 페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눈 끝부분에 음영이 들어간 스모키 메이크업인데요. 세련되면서도 이목구비가 짙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새벽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입 그렇게 해야 돼? 그 립스틱 예쁘다. 립스틱 케이스가 예쁘다. 귀엽지 근데? 응, 진짜 케이스 귀엽다.